지금이 딱 승부처라고 할수 있겠어요. 박건호 선수 중앙 쪽을 좀 멀리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 해설을 보면은 네.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을 잡으면은 네. 단수를 치고요. 때리는 정도인데, 이렇게 쉬어가면 겁나는 거 아닙니까? 중앙 굉장히 답답해 예.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또 나중에 막으면 돼요. 어차피. 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실전에서도 예, 똑같이 두고 최정 있습니다. 선수가 그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흑이 조금 기분이 언짢은 것두 점을 같아요. 잡을 수가 늘어서 잡게 되면, 네. 이거는 여기가 선수가 돼요. 다음에 누르면은 떡점이 또 잡힙니다. 네. 이렇게 이을 수는 없어요, 지금. 네, 이거는 못 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가 어렵네요.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일로 단수쳐서 네. 뭐이 교환이 별로 그렇게 득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역시 이런 자리 선수 의미도 좀 있고요. 그래서인가요? 지금은 그래프가 네. 꽤 기울었습니다. 네, 지금 뭐 6집 정도 우세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모양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기분이 좋다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당장 흙이 어렵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부분적인 최선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뭐 여기 넘어가고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행마가 어렵네요. 네, 일단 버팁니다. 일단 뭐 다르게 두는 거는 실리도 손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고 일단 실리라도 차지하고 버텨야죠. 네. 지금 보시면은 백돌이 꽤 두터워져서요. 이런데도 지금 아주 얇은 형태가 됐고요. 이쪽도 지금 얇고요. 그래서 이 모양 전체가 좀 얇아졌어요. 그만큼 요돌들이 네. 상당히 두텁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모양은 크지만 우변도 뭐 집으로 계산하기에는 그렇죠. 그게 집이면은 지금 백이 유리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특히 또이 돌이 살기 위해서는 백을 세력을 좀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요. 그러면 더욱 이쪽은 얇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뭐 집으로 따지면 백도 여기 약간 집, 여기 약간 집. 집은 별로 많진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두텁습니다. 일단 좌상은 넘어가뒀고 네. 중앙을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보통의 이제 여기가 급소인데요. 일로 한번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뭐 끊어서 싸울 것 같아요. 늘게 되면 이쪽 밀어가고 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최정 선수는 아직 10분 이상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쪽을 밀고 받을 때 때리는 것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여기 때리게 되면 여기 쪽 붙이는 것도 있고 여기 막는 것도 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끄는 게 별로 한게 없고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밀게 되는 것은 돌이 흙의 모양으로 돌이 지금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아요. 네. 뭐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놓고 네, 때리는 게 가장 두터워 보이네요. 혹시 뭐 이러다가 나가고 이 돌까지 살면은 너무 불안하거든요. 때리고 이제 밀고 여기서는 이제 뛰는 수도 있겠고요. 젖히는 수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턱도 두터워졌고 백도 굉장히 두터워졌거든요. 누가 더 두터워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젖히는 수도 있고 느는 수도 있고 둘다다 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급소예요. 지금 흙이 두면은 상당히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은 밀고 때리는 게 보통일 것 같습니다. 그냥 때리면은 흙이 이쪽을 밀게 됩니다. 바로 탄력이 네, 생기죠. 그 자리는 급소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흑마는 최종 선수가 상당히 잘 두고 있습니다. 민 장면에서 뭐 박건우 선수도 여기서는 크게 시간을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다른 꽤 장고를 변수도 합니다. 있을까요? 뭐, 치받는 수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요거, 이 수는, 여기도 나중에 약간 엷은 의미가 있어서, 치받는 게 조금 더 두터운데요. 근데 이거는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떨릴 것 같습니다. 나가게 되면 이어서요. 좀 겁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빵 때림을 주게 되면, 진짜 집어뒀어요. 끊였을 때 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이렇게 느슨하게 둬서는 승산이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끊는 것도 있고, 여기를 두고 늘때이 수도 지금 있어요. 급소가 좀 기분이 네, 나쁜데요. 이것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오히려 이제 선택권이 있네요. 아무래도 끊는 수부터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네, 최정 선수는 끊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쉬운 거는 이 수가 더 쉽습니다. 네. 네, 급소가 딱, 급소대로 쓰네요. 들여다보는 자리가 워낙 기분이 네, 좋아서요. 흙도 이 자리를 두고는 싶은데 네. 이거 때려주면은 이쪽으로 봤을 때는 대손해거든요, 지금. 네, 이런 거 막는다든지 했을 때큰 손해입니다. 네, 일단은 급소는 알리겠죠? 미는 수와 들여다보는 수는 거의 세트의 느낌인데요. 하지만 최정 선수의 손은 멈춰 있습니다. 전에보다 최정 선수가 좀 신중해진 것 같아요. 네. 예. 예전 같으면은 일단 쉽게 손이 나갈 것 같은데 한번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느냐? 네, 뭐 이쪽을 젖히는 수, 한칸 띄는 수, 여기까지 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띄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다음에
붙이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받아도 단도 치고 젖히는 수로 인해 아주 모양이 안 좋은 형태입니다.